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OS 알파인 리눅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로와치.com 방문 순위를 보면 37위, 35위, 27위, 최근 한 달간 방문 순위는 24위입니다. 알파인 리눅스. 보안을 고려해서 디자인된 OS고요. 크기가 아주 작고 그만큼 부팅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에 많이 사용됩니다. 홈페이지는 alpinelinux.org. 최근에 알파인 리눅스 3.13이 배포됐습니다. 알파인 리눅스를 검색하고요. 알파인 리눅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알파인 리눅스는 작고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넷붓, 라즈베리파이, ARM, 미니 루트 파일 시스템 등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익스텐디드 64비트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오케이. 익스텐디드라고 해봐야 이미지 용량이 600메가도 안돼서 금방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버추얼박스를 실행하고요. 새로 만들기. 이름은 알파인 리눅스 3. 종류는 리눅스, 버전은 아더 리눅스 64비트를 선택합니다. 메모리는 4기가. 만들기. 디스크 크기는 기본 8기가면 충분합니다. 그대로 만들기. 설정에 가서 시스템, 프로세서. 프로세서 개수는 4개로 하고요. 디스플레이, 비디오 메모리는 최대로 하고, 저장소, 저장장치, 광학 드라이브에 디스크 파일 선택. 다운로드 받은 알파인 익스텐디드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 가상머신 시작. 부팅이 돼서 로그인 창이 뜨면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패스워드는 필요 없고요. 알파인 리눅스 위키 설치 문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루트로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을 했고요. 알파인 리눅스 설치를 위해서 setup alpine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setup alpine. 키보드 레이아웃은 kr을 입력하고요. 다시 kr을 입력합니다. 어차피 한글을 입력할 일은 없습니다만, 네. 호스트네임은 알파인 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기본 그대로 ETH0 엔터 치고요. IP 설정은 DHCP 기본 그대로 넘어갑니다. 엔터. 수동으로 설정할 건 없으니까 N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IP를 10.0.2.15로 받아왔고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타임존은 아시아, 서울을 입력하고요. 프록시는 따로 없으니까 none으로 넘어갑니다. 시간 동기화 프로그램도 크로니 기본 그대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미러 사이트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가까운 미러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F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미러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Wget 타임아웃 나오는 거 보니까 Wget으로 체크를 하나 보네요. 미러 사이트 설정이 됐고요. SSH 서버는 Open SSH 그대로 엔터. 알파인 리눅스를 설치할 디스크는 8기가 SDA를 입력하고 엔터. 여기서 디스크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ys를 입력합니다. 데이터가 전부 삭제된다는 경고는 Y로 진행을 하고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가상머신에 설치하는 건데도 다른 리눅스와 비교하면 엄청 빠릅니다. 리붓을 입력해서 리부팅을 합니다. 부팅이 됐으면 루트로 로그인을 하고요. 호스트네임 설정하고 루트 패스워드 설정, 타임존 설정, 미러 설정, SSH 서버, NTP 클라이언트, 셋업 디스크까지 완료를 하고 리부팅을 했죠.
기본적으로 그래픽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따로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방법은 이 링크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데스크탑 환경은 없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XFCE였습니다. 그래서 XFCE를 설치를 해 볼 거고요. XFCE를 설치하기 전에 잠깐 CLI 환경을 살펴보면 알파인 리눅스는 APK라는 프로그램으로 패키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서치 옵션을 줘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APK 리스트 명령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설치는 APK add vim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vim 편집기는 8.2가 설치되네요. OS 자체가 용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찾아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배시도 없고요. IP 테이블즈 방화벽도 없습니다. 설치도 금방금방 되죠. 알파인 리눅스는 OpenRC 시스템이라서 서비스 관리를 rc-service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l 하면 설치된 서비스들 리스트가 나오고요. IP 테이블즈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으면 스타트. 지금 설정이 없어서 에러가 났고요. 상태는 스테이터스. 중지는 스탑. 이런 식으로 서비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XFCE로 가서 설치를 해볼 건데 커뮤니티 리포지터리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APK 업데이트 명령으로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요 명령어로 XFCE 설치를 합니다. APK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요. setup xorg base xfce4의 터미널 light dm gtk xfce4의 스크린 세이버 dbus x11 sudo 그리고 엔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apk 서치 명령어로 적절한 비디오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합니다. 버추얼박스랑 VMware는 VMware, VFox 비디오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apk search xf86-video 여러가지가 있는데 apk add xf86-video VMware를 설치합니다. 찾아봤는데 엑스박스 비디오 패키지는 없어요. 그래서 VMware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패키지 마우스랑 키보드를 설치합니다. apk add xf86-input 마우스 xf86-input 키보드 설치 완료됐고 XORG 설정이랑 키보드 레이아웃은 넘어가고 사용자 계정도 넘어가고 DBUS를 시작하고 부팅될 때도 자동으로 시작되게 설정하고 RC 서비스 DBUS 스타트 RC 업데이트 add DBUS 데스크탑 로그인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퓨즈 설치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할 때 설치를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USB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XFCE 시작 설정을 합니다. echo exec start XFCE4 xinitic 이렇게 하고 start X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XFCE 데스크탑 환경이 시작됩니다. 밑에 터미널을 실행하고요. 알파인 리눅스는 버추얼박스 게스트 패키지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를 넣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APK 서치 명령어로 버추얼박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게스트 에디션 패키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APK add
다시 X11. 설치가 완료됐고요. 버추얼박스 공유 폴더 설정을 위해서는 RC 서비스 요 서비스를 실행해 주면 되고요. 스타트 RC 업데이트로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오토 리사이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V박스 클라이언트 여기 옵션 중에 VM SVG A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크기를 좀 키우고요. 클립보드 공유는 요 옵션, 드래그 앤 드롭은 요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라인 리눅스는 네오패치 패키지를 제공하는데요. 네오패치를 실행해서 OS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라인 리눅스 마크, 여기 겹쳐진 산 모양이 보이네요. OS는 알파라인 리눅스 3.13, 커널은 5.10이고요. 기본 쉘은 배쉬가 아닙니다. A쉘입니다. 데스크탑 환경으로는 XFCE를 따로 설치를 했죠. 이렇게 알파라인 리눅스를 설치해 봤습니다. 알파라인 리눅스는 용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커 이미지에 베이스 OS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도커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알파라인 리눅스를 설치해서 도커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글 입력은 제공하는 패키지가 없어서 설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스로 설치하기에는 너무 귀찮아서요.